조조를 물리쳤다. 그 결과 천하는 3분되었다. 지금은 소노의 주변을 단단히 한다. 군사가 된 육손의 판단이다. 남쪽을 공격할까? 합기의 싸움으로 위에 큰 타격을 주므로 해서 천하는 일시적으로 교착 상태가 되었습니다. 이 기회를 살려 남쪽 땅의 외적을 제압합시다. 적은 대왕인 맹획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같이 뭉쳐 있습니다. 이 결속력은 경시할 수 없습니다. 고전이 예상되는군요. 그렇지만 주태님의 무, 말이 아닌 행동으로 쌓으려온 중정이라면 그들에게 뒤질 일은 없겠죠. 힘내주세요. 전진하라! 이대로 단벌에 제압하라!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? 우리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다. 기가 막히고. 그 죄는 앞으로 꼭 갈고 닦아라! 끝이다. 제법인데 조금은 할 맛이 나는군! 적정. 죽였다. 이 방어의 요충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!
어디로 앉아서 병사를 반복하고 있었는가? 혼자라니, 저술적인 놈이로구나. 지금은 수비만 해라! 견뎌내야 한다! 질신 입지!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!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! 끝까지 지켜라! 내가 뵌다. 좋아, 태세를 정돈하라. 한 번에 역전시키겠다. 주태! 네가 없으면 몰라라다! 자중하라!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었군. 여기서 난리를 피우면 되는 거지. 본진은 괜찮아요. 적의 퇴장을 치세요. 적이 도망가기 전에 따라잡을까? 천하를 먹어버리기엔 너무 컸구나. 적장 죽였다. 남만 대왕 맹획을 무찔러 그 땅을 확보하였다. 이것으로 놈들의 침공을 걱정할 것 없이 천하로 나갈 수 있겠구나. 드디어 선호의 천하가 보이기 시작했다.
다음 상대는 조조인가 유비인가 누구라 하더라도 이 기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. 새로운 이 호흡.